항상 아내와 할 때 제일 편하죠. 30년을 거의 같이 살았는데 쿵쿵 담는 소리하고 어쿵은 뭐 버지는 소리인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아내하고 할 때 가장 편안하죠. 고개도 있나 보다. 멋지네. 잘 잡았다. 추울 때는 또 이런 것도 괜찮지. 아주 좋아요. 자, 일단 짐을 여기 내놓고. 어이구야, 좋네. 아, 넣어봐라. 한번 둘러보자.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데 모든 걸 준비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는 있는데, 카라반에 와서 보니까 너무 포근하고, 너무 편리하고,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. 그냥 여기서 딱 즐기고 가고, 깨끗이 치아만 놓고 가면 되니까, 캠핑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거 자주 이용해야 되겠네요. 가끔 한 번씩 산책을 하다 보면은 서로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. 그럼 또 살아오면서 내가 좀 힘들었던 부분, 네가 힘들었던 부분, 뭐 나한테 또 기분 안 좋았던 부분, 좋았던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앙금들이 다 풀리고 또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그것도 사랑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산책 한 번씩 하고 그래 합니다. 나오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. 자기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하고, 나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산책하고. 또 산책하고,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낚시 고기를 잡은 그 맛, 손맛을 이야기하고, 저는 또 산책한 그 맛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, 이게 함께인 것 같아요. 똥에 성이 있는 거 알아? 똥이 성이 있냐? 있지? 네. 똥에 성은 언가다, 언가. 추억이 함께 익어가는 거죠. 추억이. 우리의 인생도 익어가고, 추억도 익어가고, 삶도 익어가고, 네. 익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. 그게 힐링인 것 같아요. 맛있나? 각자의 어떤 개성을 살려주면서 취미생활도 인정해주면서 함께하는 것,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도 자유로움을 논하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.